신천동 주민센터에서 신천천 명소 만들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지역 카페 시루를 가맹점 방문 접수를 받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만 24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하고 설문하는 그런 팀에 속해 있습니다. 이제 퇴직자나 실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안에서 시흥 시민분들과 근로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하게 창공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친구가 시청에서 알바를 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소개받고 한번 응모를 했더니 이렇게 운 좋게 대학고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자주 다니는 신천천을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 있다고 하여서 이 사업에 참여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할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약간 공공기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딱딱하고 차가운 도시 같은 느낌?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희끼리 자율적으로 하고 편하고 딱딱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제가 거기에 도움을 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보람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먼저 권유해야 되고 그런 일이다 보니까 자존심도 키울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기본 소득 사업 같은 거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약간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같이 분업하기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간에 협력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같은 걸 좀 더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시흥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. 근데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듣고 직접 여기서 하는 것도 보니까 시흥 시민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.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저도 시흥 시민으로서 시흥 문화생활에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. 고생해라. 이게 참여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를 텐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거 없고 막상 참여를 하면은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파이팅! 고생했다.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았고 다음에 다 같이 재밌게 한번 놀러 가자.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한 달 동안 주 5일 근무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남은 방학 재밌게 즐기시고 2학기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